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한동포 대표 방송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. 출입국 소식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12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방안이 확정되면 E9 비자를 소지한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를 하고 H2 비자를 소지한 방문 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에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 개시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 조치가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현재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및 근로 개시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 개시 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이 됩니다.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.